여러분, 저는 지금 어딜까요? 충무로. 충무로 왔습니다. 왜? 카메라 사러. 그렇죠. 필름 카메라를 사러 왔어요. 어떤 거 살 거예요? 라이카 바르나를 딱 보려고 왔는데 드디어 빨간 딱지 삽니다. 근데 빨간 딱지 있으면 얼마? 250 이상? 그렇죠. 비싸죠. 그래서 일단 확인해 볼 건데 보통 필름 카메라는 이제 새로운 나오는 제품이 없어요. 이제 다 중고로 사야 되는데 중고로 사려면은 방법이 몇 가지가 있긴 하죠. 뭐 중고나라에 간다던가 뭐 SLR 클럽에서 필름 매물을 찾는다던가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거야. 충무로에서 실제로 보고 사는 거. 많이 알면 좋은데 아니면 눈탱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필름 카메라를 모르시는 분이면은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할 수도 있죠. 오늘은 한번 필름 카메라를 직접 사보도록 할게요. 일단 충무로는 엄청 카메라 매장이 많아요. 잠깐 발품을 팔아야 돼. 내가 원하는 제품 있을 때까지. 이거 왔고요. 제품들이 있죠? 라이카들 다 있네. 롤라이플렉스 어때요 선배? 안녕하세요. 뭐 찾으시는데요? 바르락 보러 왔어요. 바르락이요? 깨끗한 거 찾으세요? 동작을 가는 거예요. 바르락 다 옛날 거예요. 혹시 M4도 볼 수 있을까요? M4? M4요? 응. 깨끗하네? 전에 봤던 건 되게 안 깨끗했던 거 같은데. 이게 M4고? 3F제 고치겠지. 3F요? 네. M7은 한 200하죠? 240만원이죠? 7은 안되겠고. 7은 안되겠다. 렌즈랑 파워는 같이 얼마잖아. 렌즈는 보통 평균 한 4-50만원. 바르나건 렌즈가 더 비싸지? 원래 바르게 더 비쌌는데 이제 M바디 나오면서 값이 떨어진 거죠. 전 M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M은 촬영하고 나서도 쓸만한 가치가 있는 반면에 바르나건 촬영 끝나면 그냥 진열장에 들어가지 않나요? 이거는 보통 렌즈가 얼마씩 나와요? 65만원 정도? 맞습니다. 제일 저렴한 게 엘마 침동식 있어요. 엘마 키가 2.8짜리 가까이 이게 한 65만원 정도예요. 역시 비싸 보인다. 바르나건 여러분 있나요? 배우는 마운트 침동식 엘마 그 혹시 얼마 정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야 그럼 다른 거 60만원 하면 되는 건데 60만원이요? 비슷비슷 비슷비슷하네. 혹시 M4는 얼마 정도 나오나요? 응? 라이카 M4. M4는 110만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손님이 생겼죠? 안녕하세요. 김해에서 오셨다고 하고요. 아, 일단 M4를 봤는데 90만원이면 싸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아, 저 모르겠어. 선배 이렇게 찍은 다음에 유튜브에 잠깐 올리면 아, 제가 빌려줄게요 이런 거. 아니야, 라이카는 진짜 안 빌려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라이카 M6 사고 한 200정도 사고 쓰고 다시 팔면 되잖아. 라이카는 가격이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일단 라이카 M6 한번 보겠습니다. 라이카 M6 있나요? M6 몰라요. 160만원 버전은 그게 0.7인가 그럴걸요? 0.7이요? 네. 8호 버전은 없나요? 편집 없어요. 이거 하나 있어요. 렌즈 혹시 엘마 50mm 얼마 정도? 70만원 할 텐데 물건이 없어요. 35mm는 얼마 정도 하죠? 35mm가 없어요. 아스펙트가 없어요. 그것도 있으면 300? 근데 라이카는 사실 35잖아요. 스크롭션은 35 너무 비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M4는 있나요? 감사합니다. 네. M6 볼 수 있을까요? M6 TTL 버전이 뭔지 아시죠? 네. 0.85라고 하는 거죠. 확실히 좋군요. M7은 얼마죠? 네? M7은 얼마죠? 둘 중 하나 사려고요 그냥. 뭐 확실히 더 묵직하네요. 내가 A모드 있는 거지. 이건 조리개 우선이 있죠. 자꾸 알아보시면 그래서 점점 좋은 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냥 M4를 저질러 써야 돼요. 그래서 돈이 저렇게 했는데. 아 그런가? M4 살다 그냥? 계속 알아볼 때마다 점점 좋은 게 나와요 이제. 근데 왜 동영상을 찍어서 뭐 하시려고? 어리려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성품이 뭐죠? 라이카의 구성품이 어딨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결국 삽니다 여러분. 결국 들고 돌다 보니 일로 왔네요 결국. 처음 온 곳으로. 오리지널 라이카 줄을 제가 갖고 다시 테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갖고 다니는 완성입니다. 예쁘다. 예쁘긴 하나 확실히. 예쁘죠. 예쁘다. 3천만 3천만 원을 긁으시네요. 비싸지 않아요? M7의 렌즈까지 해서 300.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자 여러분 샀습니다 결국. 원래 라이카 바르나걸 보러 왔다가 M4 살라다가 M6 살라다가 결국 예. 필름 사진 끝까지 왔네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잘 쓰세요. 여긴 영상 카메라고요. 라이카를 샀습니다. 결국 제목에는 라이카 걸렸고요. 사실상 필름 카메라의 끝판왕이죠. 렌즈가 좀 저렴한 편이긴 한데 제가 다음에 새 걸 사면 되니까. 그럼 그렇죠. 제가 이 카메라는 따로 포스타이트에서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라이카를 산 이유는 따로 있거든요. 지금 다시 회사 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